생각해. 지금 올해 무슨 변동이 들어와요? 변동. 올해. 올해 생각하는 게 그냥 뭐 하나 더 문서운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. 변동이 들어와요. 변동인데, 이게, 잡을 실까? 뭘 어떤 걸또 하나 열까 그게 고민이 돼서. 하나 더,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다 더, 뭐, 추가해서 10가지, 이렇게 네.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근데, 변동이 분명히는 있어가지고, 뭔가 진행이 되실 것 같거든요. 진행이. 근데 그게 임박인데? 임박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. 한 3, 4월로 보이거든요. 3, 4월. 3월에서 4월 정도 하시려고 하는 게. 아니, 저는 요즘에 경매 하나 생각하고 있고.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. 어떤가 싶어가지고. 지금 뭐 하고 계시죠, 원래? 학원 하고 있거든요. 부동산 경매 말씀하시는 건가? 네. 이미 지금 하려고 마음먹었네. 이거는. 올해 한번 좀 경매해 볼까 싶어가지고. 이거 완전히 그냥 마음 드신 것 같은데, 이거는. 어떨까 싶어서요. 마음은 있는데 뭐 제가 운이 좀 있어야 또 그래도 하는 거니까. 근데 지금 경매권 부동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시는 그 변동은, 변동이나 이동은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. 그게 한개 더는 제가 하나 더 확장을 해볼까 싶어서. 그러면 그걸 수도 있겠다. 지금 다른 아예 그냥 아예 연관 없는 일에서 뭐 변동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요. 하고 계신 일에서 오시는 것 같아. 그래서 연말쯤에 이제 올해 돈을 좀 모아서 연말쯤에 한개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운이 또 맞아야 되니까 여쭤보려고. 다시 힘드셨잖아요. 힘드셨는데 구간이 지금 넘어요. 힘든 구간이. 힘든 구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잘 버티셨다. 힘들었습니다. 잘 버티셨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해서 무언가를 뭐 진행을 하시면 안 돼.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데 원체 욕심이 많으시고 그릇 자체도 내가 진짜 막이 담을 그릇은 사실 크신 분이거든요.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 짜질짜질하게 쫓깨쫓깨나게 이런 건안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러면 하다 보면은 스케일이 커지잖아요, 이게. 그럼 이게 나중에 오바 되는 거예요. 오바 되는데 올해는 딱두 개가 보여요. 문서는 두 개. 근데 만약에 두 개에서 두개 더해서 오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하나는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 외부도 이거 혼자 하실 게 아닌 것 같아.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? 이거 뭐 누군가 문서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하고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관련된 거 그리고 하나는 아예 다른 건데 그거는 혼자 하시는 눈이 안 보인다고. 같이 할 생각은 없는데. 누군가랑 네. 신랑하고는요? 신랑도 뭐 동업은 생각 안 합니다, 저는. 신랑한테 뭐 돈을 좀 받는다든가. 그건 모르겠어요, 일단. 그건 일단 있어 봐야 되는데 급하면 또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올해 제가 문서를 지면 괜찮을라나. 돈을 일단 조금 모아야지 뭐할수 있는데 학원을 이제 하나 더 하려고 그래도 그게 운 때가 좀 맞는지 궁금해가지고.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서는 한 가지,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변동, 확장이나 변동은 이루어지실 거예요, 그거는. 여기 있는 하고 2호점을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. 그거는 아마 되실 거예요. 되실 건데,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, 지금 뭐, 경매를 배우시고 계시는데 그걸로 뭘 하고 싶다, 뭐,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,
바빠서 그건 못 합니다. 나중에. 근데 무언가 무언가 자꾸 막 만들고 싶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언니는 뭐가 있냐면 내가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뭘 벌려야 돼요. 좀 안정이 되면 또 벌려야 돼. 벌려서 자꾸 키워 나가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만큼까지 오신 것도 맞거든요.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덩어리를 키우셔서는 안 될 것 같아. 같아서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. 아직까지.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문서 욕심도 많으시고 하신데 조금 단돌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. 아, 근데 지금 좀 진짜 괜찮으신가 봐. 이제. 지금요? 마음적으로도 좀 편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학원업이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. 지금 괜찮으신 것 같아. 그래요. 앞으로 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. 지금 좀 괜찮으세요, 진짜? 네, 조금. 다행이다. 괜찮다는 말이 나오거든, 지금. 네. 숨 마실 수 있어도. 마음 좀 편하신가 보다. 조금. 그러니까 이럴 때를 조심을 해야 돼요. 마음 좀 편할 때. 네. 그럴 때 뭐 벌리고 이런 거 조금 덜 하셔야 되고. 네. 근데 두 부부 관계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. 요즘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바쁘니까. 상극이어야 되는 부부거든, 이 부부가. 네. 완전히 지금 이렇게 딱 니꺼 니꺼 내꺼 내꺼 막. 등을 타고 안 볼 때는 이제 아예 안 봐야 되고 등을 탁 돌리고 앉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약간 좀 다정한 기운이 좀 보여요, 두 분한테. 서로 바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좀 좋아 보여요, 정말로. 생각해주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. 고부 간의 갈등 어떠십니까? 고부 간에요. 바쁘니까 덜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. 모든 게 안정이 돼요, 지금. 그러니까 간 쓸개를 다 빼고 내놨네. 그냥 내놨. 네, 내려놨어요. 네, 내놨네요. 저번에 오셨을 때, 아니 제가 왔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. 고비 좀 잘 넘기라고 해 주셨거든요. 근데 뭔지 모르지만 기운이 막 그 날 지금 되게 힘들게 하는 이런 거보다 도우려고 하는 기운이 더 많아요. 근데 이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물고 뜯기진 바빴거든, 그때는. 어쨌든 뭐, 어떻게 해볼까, 어떻게 해볼까, 막. 서로 그냥 예민해가지고, 진짜 있는 대로 촉이 다 서 있었는데,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서 좀 사실은 조금 편해 보여요. 편해 보이고, 갑진년에도 조금 괜찮고. 남편분은 잘 되세요? 남편은 무난한 것 같은데. 무난해요. 네. 남편 근데 작년 힘들었을 것 같아. 작년에 힘들었 반대로 언니가 조금 회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고 남편은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요. 많이. 남편 올해는 뭐 어떨까? 남편이 올해도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조금 유해졌나? 너무 웃긴 게 둘 다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가 잘 안 돼요. 기운이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주춤해요. 또 여기서 올라가면 또 주춤해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타요. 이 부부도. 그러면 내가 조금 주춤하면 여기서 조금 도와줘야 되고 여기 주춤하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런 기운도 있는데 남편이 손해가 지금 들어는 있는데 약간 사기 기운도 약간 있어요. 사기 기운. 그냥 금전에 조금 손해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. 뭐 투자를 했는데 이거 투자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. 그래서 금전에 좀 안 볼 수도 있고. 있는 도끼에 약간 발등을 찍힌다는 이런 느낌인데. 근데 그게 올해도 기운이 강하네요. 약간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니가 뭐 조언을 한들. 조언 잘 안 합니다. 요즘에 조언해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 전에 별로 서로의 조언 안 하고 그냥 잘 되면 좋고
또 얘기하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선을 지켜서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. 고비다 남편이 올해 네. 남편은 약간 건강은 어때요? 건강도 무난한 것 같은데 아직 별 크게 말을 안 하죠. 네네. 뭐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네,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거 보니까 드러나면 저희가 뭐 기침하거나 이러면 이제 아는데 별로 아픈 걸 뭐 내색을 안 하니까 잘. 크게 뭐 병 없는 이상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, 교통. 크게 병은 아닌데 네. 약간 골골하실 수도 있고 아 관절이나 이런 데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. 관절이라면 신경계통에 관련된 관절 같아요. 신경하고 연결된 관절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. 막 이런 데가 막 아프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기운이 좋아지고 계세요, 두 분 다. 네. 다행. 모든 문제가 돈이거든요. 네. 모든 문제가 돈인데 돈만 조금씩만 해결이 돼도 싸울 일이 없죠, 그게. 욕심은 여전히 그득하시고 많으시더니는. 네. 노후는 좀 어떨 것 같아요? 노후는 괜찮죠. 그래요. 노후는 괜찮으세요. 이만큼까지 하신데 노후 안 괜찮으시면 안 되지. 노후는 괜찮으신데 뭔가 언니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뭔가 딱 될 때 조심하셔야 돼. 아, 여기서 뭐 하나를 진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, 이 시점에서 막 2호점을 냈어. 그럼 3호점도 내야지. 요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런 단계에서 뭔가 크게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럴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. 올해는 그래도 좀 돈 버시겠다. 모았으면 좋겠네. 좀 모아. 크게 모으지는 못할 것 같아. 나가는 게 너무 많아.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또 뭐 해야 되잖아요. 해야 되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겠지. 모아서 그거 투자하려고. 그러니까 내수 중에서 진짜 현금으로 거머쥐는 건 진짜 없는 거죠. 학원업이 이제 애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출산을 안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20년 이상 했지만 길게 보면 10년이거든 저희가. 이제 앞으로? 네. 학원업이 거의 그래요. 애들이 없으니까. 어린이집도 거의 문 닫고 막 이런다는데. 저희는 초중고를 다 하다 보니까. 그래서 10년, 길면 10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돼. 아, 애들이 없구나. 네. 그래서 뭐 근데 출산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. 네. 길게 보면 일단 10년. 근데 부동산 경매 이런 것도 안 나빠요. 안 나빠서 그런 거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그건 돼요. 네. 돈 버실 수 있는. 그 저는 경매를 좀 공부를 해서 지금 상가를 하나 사면 거기에 이제 학원을 차려도 괜찮지 않을까. 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안 주더라도 제가 들어가면 되니까 위치가 좋은 데를 봐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공부를 그건 하는 거고 또 운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가가 힘들다 하더라고. 경매하면서도 아파트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저랑 좀 맞는지 그게 부동산 쪽으로는 괜찮아요. 네. 경매도 내나 부동산이니까 그쪽 방면으로는 언니 괜찮아 안 나빠. 일단은 그래도 올해는 좀 법시다 돈을. 네.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. 큰 거잖아요. 벌어서 내년에 오겠습니다. 신랑은 네. 삼재야. 삼재라 올해까지 고비예요. 아 삼재 안 끝났어요. 2024년까지 이게 나가는 삼재거든요. 그러니까 이까지 돼야 끝이야. 요것만 나가면 조금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고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저희가 둘 다 이제 학원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기를 타면 확 타고 둘 다 똑같거든요. 그게 근데 이게 뭐
저희가 뭐 완전 안 되고 폐업할 정도 이런 건 아니라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냥 유지를 해오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하니까. 일단 올해는 안 나빠요. 안 나쁜데 언니 괜찮은데 신랑이 조금 주춤할 것 같아. 주춤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두 분 다 확 오르는 건데 조금 드물고 누구 하나가 조금 되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면 조금 떨어지고 막 이렇다 하네. 그러면은 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. 네. 또 궁금한 건 그게 가장 커서 괜찮으실 것 같아. 네. 작년보다는 운이 훨씬 좋으세요.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? 네네. 네.